2024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테스트 1 15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가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렸어. 그럼 뭐다?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된다. 그래서 이 단락도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고 그 다음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서 예시가 나오지. 그래서 이 단락 뭐 변형 문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this effect 이 부분 나름대로 문장 넣기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제 정리 잘 해두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는 원래 어휘 문제 잘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이 단락은 그런데 어휘 문제로 아주 추천하고 싶은 그런 단락은 아니야. 하지만은 또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한번 주제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니?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이 can be moderated, 완화되어질 수 있는. 자, 이기적인 행동이 완화된다. 이 얘기는 이기적인 행동을 좀 삼가게 되는 그런 많은 방법이 있대. 특히 뭐 할 때? 블랭크 할 때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블랭크 했을 때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이 어떻게 된다? 완화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주제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단지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 강요합니다. 자, 뭐 하도록? 성인들이 말 그대로 자기 반성을 하도록, 자기를 좀 돌아보도록 강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자,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이다. 그 성인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바로 이것은 해놓고 studies have shown, 거의 삽입절처럼 들어갔어. 빠진 자리는 주어 자리고, 해석은 이거야.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뭐였다?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는 것을 줄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서 부정행위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지? 어떤 이기적인 행동이잖아.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완화되었어. 줄었어. 자, 뭐 했더니? 거울을 단지 들여다봤더니. 그러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뭐 했다? 이기적인 행동을 줄어들고 있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효과. 거울에 비친 자기 주목의 어떤 영향, 어디에 미치는? 바로 도덕성. 이런 도덕성에 미치는 거울에 비친 자기 주목의 그러한 어떤 효과가 is consistent. 이러한 효과, 영향은 일관되어집니다. 뭐에서? 최근 연구에서. 그러니까 최근의 연구에서도 이것들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연구? 현재 분사지? 입증하는 연구야. 뭐를? 단지 바라보는 인간의 눈에 포스터를 걸어두는 것이 그 식사자의 수를 두 배로 늘렸다. 자, 어떤 식사자냐? 아, cleaned up after themselves. 그들이 그들의 식사를 마친 이후 자신의 뒷자리를 청소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두 배로 늘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와 일관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식당에다가 포스터를 걸어두었대. 이렇게 눈이 딱 있는 이런 포스터를 딱 걸어둔 거지. 이 포스터를 걸어뒀더니 어떻게 됐다? 사람들이 자기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테이블, 먹은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는 비율이 어떻게 되었다? 두 배로 늘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이기적인 행동이 줄었다는 거지. 자, 뭐 했더니? 남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눈가리를 딱 이렇게 눈가리 포스터를 뒀더니 그랬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We are being watched.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지켜봐짐을 당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한다? Behave ourselves. 이거는 바르게 행동한다야. Behave ourselves. 바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드러남의 두려움, 드러남의 두려움이 우리의 transgressions 밑에 나와 있지, 어떤 위반 행위를 규제한다면 그때 종교,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을 가진 종교들이 may operate,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뭐 하도록? 도덕적 행동을 조장하도록. 자,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렇다? 정확하게 추종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지켜봐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조장하도록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런 종교가.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pro-sociality, 어떤 친사회성을 조장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관행에서.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신 동격이지. 어떤 가정? 종교가 친절함과 관대함을 조장한다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회사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좋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의해 전형으로 보여지는 바 그대로 종교가 친절과 어떤 관대함을 조장한다는 일반적 가정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epitomize 앞에는 이리지가 생략된 거지. 여기서 it은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들어가야 되는 답은 뭐니?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봄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얘기잖아. 그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1번이지. 관심이 우리에게 쏠릴 때. 그치?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이 내용 자체는 너희가 쉽게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변형 문제 아까 소개에서 언급했다시피 this effect 이 부분은 바로 앞 문장을 가리키는 거니까 문장 넣기 대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일단 또 다른 빈칸 문제로 나올 수가 있지. 나오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켜봐짐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추종자들이 그들이 끊임없이 지켜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빈칸에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빈칸으로 나와서 사실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주제 정리 잘 해두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나올 수는 있는데 아주 추천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주제 정리와 아까 문장 넣기 이 부분 좀 잘 대비한다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